타월한 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타월한 건 확실히 오클랜드와 달리 확실히 시골적이고 이제 한국처럼 PC방이나 이런 개념이 없다 보니 기비 친구들은 확실히 육체적으로 활동하고 확실히 인터넷으로 노는 게 아닌 현실에서 이제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 수 있고 확실히 공부 환경도 그렇게 엄청 빡세진 않아서 정말 타월한가는 유학 장소로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한국의 학교 교육은 확실히 정말 빡세죠. 네. 매일 학원도 밤늦게까지 가야 되고 정말 거의 아무것도 즐기지 못하고 공부만 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의 환경이라면 확실히 뉴질랜드 학교 교육들은 되게 프리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합의? 네, 그런 거 다 하면서 지키면서 공부도 충분히 할 수 있고 확실히 여기서 유학을 하면서 느낀 점은 정말 행복하게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디언 권력 유학을 통해 가장 성장한 제 모습은 일단 확실히 어렸을 때부터 혼자 살다 보니까 정말 많은 거를 혼자 하게 되어서 확실히 엄청나게 독립적이고 확실히 부모님께 의지하지 않고 제 스스로 성장해서 많은 걸 혼자 할 수 있게 된 것에 참 저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제가 이제 친구들을 직접 스스로 만들어서 확실히 이제 친구들이랑 영어로 대화하면서 재밌게 놀고 웃고 떠든 게 정말 가장 뿌듯했던 순간이었고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이제 약간 홈스테이를 하다가 이제 부모님 생각이 나서 힘들었던 순간이 종종 있었습니다. 확실히 유학 처음 왔을 때는 키위 친구들이랑 말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타지에 살아도 아무 문제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영어 실력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절대 졸지 말고 진짜 자신감 있게 영어를 아무리 못하더라도 이제 영어로 자신감 있게 키위 친구를 먼저 말을 걸면은 그게 가장 영어 실력을 빠르게 키우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가끔 부모님이 보고 싶을 때도 있지만 항상 이제 부모님이 곁에 계신다 생각하고 혼자 이제 잘 해나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유학생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정말 감사드리고요. 뭐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와서 정말 의지했던 분들이기에 이별하는 것도 참 되게 아쉽지만 네, 일단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사랑합니다. 일단 부모님께는 정말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씀 드리고 이런 기회 줘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제가 언젠가는 꼭 부모님께 보답을 드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말이 좋네.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다는 점. 나도 그 완전 동의하거든. 고생했습니다. 그동안에 정훈아 감사합니다. 우리 집에서 처음 시작해가지고 그쵸. 감회가 새롭네. 진짜 고생했어.